충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식품은 맛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우수성이 해외까지 알려지면서 농수산식품 수출 상담회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도가 개최한 해외 바이어 초청 농수산식품 수출 상담회에서 1,468만 달러, 우리 돈 174억여 원의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상담회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3개국 32명의 바이어가 초청돼 도내 84개 생산자 단체 및 가공식품업체와 상담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가공식품 570만 달러, 신선농산물 430만 달러, 수산물 290만 달러, 인삼제품류 120만 달러 등의 수출 계약에 성공한 것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69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호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이번 상담회에서 마련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어 사이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수출 가능성이 높은 주요 품목별 생산 농가들을 경험이 많은 수출업체와 조직화하여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해 나가면서 수출 상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해외와 국내 수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수출 상담회에서도 1,115만 달러의 계약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